마음 단단히 먹고 세상의 중심에서 막장을 외쳤던 여섯 명의 남자들 K-6. 바로 그들이 있어 7월의 나쁜 프로그램으로 선정. 그 어느 시즌보다 더 논란의 중심에 서야 했던 기막힌 외출. 하지만 그만큼 시청자들의 사랑은 더욱 깊어져만 갔다. 그러나 진정한 마니아들은 따로 있었으니 그들은 바로 방송 관계자들. 방송국 관련 시청률 1위, 참고율 1위. 그들을 위해 기막힌 외출은 버라이어티의 개척자 얘기를 계속 가고자 한다. 그래서 준비한 기막힌 외출 스페셜. 방송 관계자들마저 혀를 내두르게 만든 그 아이템들 액기스만 모아봤다. 그 첫 번째 아하무인격으로 막 나갔던 아이템들을 소개한다. 일명 막 나간 놈 베스트 3. 아, 반갑습니다. 아, 또 기막힌 외출 시즌4가 이렇게 또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게임은요, 정말 대학 밑에서 정말 더운 여름입니다. 이 한여름에 여러분들에게 좀 더 쿨한 모습, 좀 더 쿨한 게식스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강심장 3종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3종 경기이기 때문에 종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씹기, 넣기, 받기. 일명 신넣바. 강심장 없어도 그냥 씹을 수 있고. 아니, 아니 뭐든. 모든 그게 뭐가 될지 모른다는 얘기죠. 주어진 걸 씹어서 말이죠. X 씹기입니다. 어떤 것을 씹고 어디로 그럼요. 받고 어디에다 넣어야 할지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네. 강심장 3종 경기입니다. 그게 뭐든 전 정말 잘 저거는 왜 그래. 그 다음에 너티는 어디다 넣자. 넣는 사람 콧구멍에 넣자. 예! 그럼 받기는 안 봐도 헌하다. 박수 와서 힘으로 받기. 자, 갑니다! 그렇지, 살아가는 기분 좋아요! 콧구멍에 혀를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재밌습니다. 세상에 진짜 별것 다 아닌 게임인데 이렇게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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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저희가 받는 입장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결코. 얼마든지 받아먹을 수 있어요, 저런 것도. 그래. 아, 그래요? 하지만 재미가 없었어요. 살짝 게식스 그렇죠. 맞아요. 우리 같지 않아. 다 받아야 돼요. 올 받아. 릴레이로 다 받아야 돼요. 올 씹고. 내가 씹어서 풀 같은 거 받고. 내가 씹어서 또 뱉고. 마지막으로 뱉어서 받고. 좋아. 좋아. 흘리면 주워서 좋아. 좋아. 왜 그딱 나. 저건 감이다. 저건 감이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마지막이야. 마지막이야. 맞아, 멀리, 멀리. 롱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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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보니까 이제 거리를 측정하는 투포환이나 창던지기 그렇죠. 뭐 이런 종목인데요, 이거는? 기막힌 회출인데 뭐 평범하게 이렇게 뭐 투포환 던지고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뭡니까? 뺨을 때려 안경 멀리 날리기. 뺨을 때려 안경을 멀리 날리는 자가 승리한다. 과연 저 뺨을 측정한 선수는 누구냐? 빠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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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가자! 가자!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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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상모, 어. 너랑 캐릭터 겹쳐. 오케이, 아, 오케이. 한 명은 죽어야 돼. 한 명은 죽어야 돼. 없어져야 돼. 그거 싫어! 그 분노! 그거를 기억하라고, 이 새끼야! 아, 분노해! 분노! 분노해! 분노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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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는 너무 분노했어. 아이고 말고. 말고. 뭐야? 왜 게임? 자, 게임 룰. 게임. 아, 게임 룰이야. 게임 룰. 게임 룰. 야, 여기 여드름 있어, 형. 그 여드름 터졌어 지금. 세게 세게 치면 여기 터진다. 형선을 고른 무덤. 야, 선방. 선방. 투파드로. 투파드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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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이 때가 제일 무서워. 오! 이거 아, 무서워. 아니, 안경보다 사람이 더 날아갔어. 사실 좀 매칭이 있어요. 제가 시즌 3에서 잘리지 않았습니까? 오! 나오시지? 오! 나오시지. 오! 강아지님, 비대님. 강아지도 아니고. 넌 여기서 1등이야. 나와! 피디님! 자, 피디! 상무한테는 상무한테 맞는 피디 나갑니다. 어, 피디의 입장에서 보는 그 연기자 유상무 씨는 어때요? 괴롭죠. 왜죠? 그런 얘기도 뭐. 그런 얘기도 뭐. 안 그러면 괜찮으니까. 괜찮아. 왜냐면은 내가 알기로는 편집하시거든. 편집하시죠. 편집하는데 내가 편집장이 없어. 내가 계속 날리거든. 내가 편집해가지고 나 때문에 편집 안 해가지고 못한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계속 얘기하니까. 그래서 지금 편집 못할 걸 계속 말 벌리고 있으니까. 오. 그래서 같이 날아가요. 같이 날아. 여기까지. 아. 아유. 아, 잠깐만. 아,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아, 지금 반말을 했고요. 나이가 두 살 많은데 반말을 했고. 네. 그리고 소품 날르려네. 네. 아, 소품 날르는 제가 저죠, 제가. 제가.
이쪽입니다. 오케이. 자. 자, 좀 약을 올려야지. 네, 마크 주세요. 마크 저기. 지금 반지를 빼려고 그래. 소품 좀 갖다 줘. 저기 저기. 물통. 오, 신부름 꽃 축구한다. 저거 갖다 줘, 갖다 줘. 갖다 주고 와서 때리면 되지, 뭐. 자, 이제. 밟았지. 하나 남으면 다 손이 너무, 손털 같아가지고. 야, 맛있어, 이게. 피디랑 방송을. 맛있어. 가요. 왔어. 요즘 아직 인정받는 피디인 거 알고 있어요. 요거트 피 잘한다면서. 어? 아예 손급이 없어요, 아주 그냥. 어, 잡아! 잡아! 어, 잡아! 잡아! 가자! 2m. 2m 10. 2m 10. 거의 걸렸어, 안 했네. 코디. 아, 얍삽하다, 얍삽하다. 약하다, 진짜. 아, 요즘에 진짜 몸을 굉장히 아끼는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1등을 버리고 그냥 뺨을 살리겠다는 얘기인데, 코디. 네. 자, 코디 등장해 주십시오. 코디. 우리 코디. 아, 코디가. 아니, 코디. 아, 코디가. 아니, 코디. 아니, 코디. 옆에서 잡혀줬어요. 잠깐만요. 이 친구는 어제 밤까지만 해도 저희 매니저였는데, 네. 오늘 아침에 매니저에서 코디로. 아, 그렇죠. 전주겠죠? 그때 했던 말 하세요. 그쵸? 밥 먹을 때 했던 말. 그때 했던 말 하시죠. 내가 번 돈 중에 95%가 너 처먹는 거로 나가! 그래. 야! 왜 그래! 와, 재밌다! 얘가 코디야! 코디 맞는데요? 맞아요, 확실해요. 자격증도 있어요. 잠깐만, 들으면서? 너 처음 보고. 정말 신기했어. 저 상황이. 개 돼지도 말을 하는구나! 개 돼지도 말을 하는구나! 갑니다! 50! 고르겠습니다. 두 명 남았는데. 네. 네. 찍새 고르겠습니다. 찍새. 오! 좋습니다. 자, 카메라 감독님 대표. 자, 카메라 감독님 나와주세요. 카메라 감독님 나와주세요. 오늘 오전까지 코디였다가 방금 전에 우리 박성호 PD님한테 면접을 보고 카메라 감독으로 어쩌면 이렇게 되는 거. 너 그만 좀 쳐먹어, 나. 그만하자. 너 정말로 밥값이 다른 매니저들은 5,000원짜리 밥. 세 번째 8,000원짜리 밥인데 밥을 두 개 시켜서 기본 만 원이야. 주연자 밥이. 눈을 보고 얘기해봐야 돼. 눈 보고 얘기해봐요. 너 이제 쳐먹는 게. 쳐다봐야지. 쳐다보고 얘기해. 쳐다보고 있지. 아, 멋있게 남자들께. 너 인마 조심해. 아니, 개 돼지가 말을 할 줄 몰랐네. 이거 아까 해보고 싶어서 동네. 감히 여기가 어느 안전이라고 이 돼지 새끼야. 야, 이 돼지야. 김인문. 아이 돼지가 이 동태끼야. 정말요. 쫄지 않았죠? 안 비굴해 보여. 비굴하지 않았어. 안 쫄았어요. 비굴하지 않았어. 자, 가자. 남자답게 딱 시원하게. 손 봐, 손. 자, 저희가 아까 그 수중전을 끝내고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지금 이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뒤에 보이시죠? 오랜만에 세트가 준비됐는데 막이 보이시죠? 훌륭한 최첨단 이동식 세트. 그렇죠. 가동. 이게 뭐냐면 저희가 지금 안에 그 빤스
팬티가. 네. 아, 팬티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팬티가 젖어 있어요. 네. 이 팬티를 갈아입어야 되는데 저희가 또 기막힌 리줄이 그냥 갈아입을 수는 없잖아요. 네. 요 뒤에서 한 명씩. 네. 정중앙이 표시된 정중앙 자리에 서 있다가. 네. 이 벽에 이렇게 지나가는 동안 그 사이에 팬티를 갈아입어야 돼요. 팬티를 다 실제로 갈아입는 거죠? 그렇죠. 이 벽이 이 벽이 여러분들을 기다려주지 않아요. 근데 말이죠. 역시 주막퀴를 추린 게 앞 사람들 못 보게 해서 벽을 만들었는데요. 카메라를 뒤에 설치. 그러니까 뒤돌아서 입지 말라는 거죠. 뒤돌아도 보인다는 얘기죠. 무조건 찍겠다는 거죠. 어차피 보이고 앞에 떳떳하게 남자답게 네. 앞에 내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100% 리얼이고요. 여러분들 벽이 여러분들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벽 그 속도에 맞춰서 네. 팬티를 갈아입어야 됩니다. 네. 자, 제가 가보겠습니다. 신기하네요. 네, 왠지 뒤로 갈수록 빨리 달릴 것 같아요. 자, 아, 맞아. 진짜 못하니까. 자, 준비! 젖어서. 잠시만요. 예비 동작. 예비 동작. 좋아요, 좋아요. 잠시만요. 리허설 하고요. 오, 슈퍼맨. 자, 준비! 시작! 착! 좋아, 지금 좋아! 지금 좋아. 지금 좋은데? 좀 버벅거릴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가 아까 전에 제대로 미션 수행을 못했던. 그럼요. 자, 김준호 씨 출발. 김준호 씨 출발. 준비. 김준호 씨가 출발이 굉장히 있더라고요. 네,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준비 시작. 갑니다. 그 처절했던 개고생의 실체가 낱낱이 공개된다. 사다리에 미각을 걸었다. 운명의 사다리. 레전드 오브 레전드 엑스프로 그 최악의 맛이 공개됩니다. 채널 고정.